그게 얼마 만입니까? 굉장히 좀 큰 사고였어요. 말이 머리를 숙이면서 머리 이렇게 들다가 눈 밑에 여기 맞아가지고 뇌진탕이 왔습니다. 그래서 잠깐 그날만 기억 잃고 수술 했잖아요. 네, 수술. 어렸을 때부터 좀 전신마취 수술을 몇 번 해서 네, 별로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. 한 달 동안 좀 뭐 다른 이유지만 그래도 좀 푹 쉴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쉬다 와서 전 좋았습니다. 몸은 어때요 지금? 몸은 뭐 좋습니다 완전. 복귀 첫 주 토요일 날 다섯 마리 기준하더라고요. 이 가운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말이 있을까요? 포크행진곡을 이제 조교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말 괜찮다고 타보라고 하셔서 네, 기승해봤는데 조교도 다 제가 했는데 말은 되게 좋았습니다. 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말이거든요. 네. 바로 우승을 했었는데 영상도 보셨을 테고 근데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? 일단 말이 되게 부드럽고 네, 하기 좋겠다 했는데 조교할 때 딱 생각했던 대로 되게 부드럽고 말이 좋았습니다. 아직 좀 어린 말인데 뭐 29조의 신마들과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이제 트리플 F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. 그 마필이랑 되게 흡사했습니다. 한 뛰는 보폭이나 걸음이나 말도 잘 듣고 이제 아직 어린 망아지여서 보통 망아지들과 하는 행동 비슷한 거 빼고는 타기 되게 좋았어요. 근데 또 조교할 때는 되게 칼칼하고 입을 건들면은 되게 싫어해서 이제 네, 크게 그거 빼고는 조교한테는 무리가 없었습니다. 입을 세게 건들지만 않으면 말이 머리를 좀 들고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번 편성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경험이 있는 말들이 좀 많잖아요. 5등급에 1200m 정도라서 이제 승급전이기도 하고 거리도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세요? 단점이 이제 경주를 한 번밖에 안 뛰어봐서 이제 차후 행동이 어떤 뭐 모래 맞추면 반응이 어떤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좀 그런 점이 좀 걸리긴 한데 맨 아직 5군이라서 기존에 그렇게 경험이 많은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다들 뭐 없으니까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외곽 버는데 어떤 점을 생각하고 있어요? 일단 연습할 때는 발조가 되게 빠르고 네, 똑바로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아마 조교사님과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앞선 전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킹의 나이는 5등급에서 이제 3번을 뛰고 이번에도 1700m 도전을 하는 말입니다. 스포츠 서울배에도 출전을 했었는데 이 말도 이번에 처음 기승을 하거든요. 킹의 나이는 일단 마필이 최고가 좀 크고 보폭으로 뛰는 마필 일단 조교할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딱 큰 스피드감이 없어서 전개할 때 좀 후미권에 계속 경주를 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막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? 네, 꾸준히 그냥 보폭으로 끝까지 뛰는 마필이라 순간 탄력이나 스피드가 좋은 그런 마필이라기보다 좀 직구력이 좋고 꾸준히 뛰는 마필이라서 아마 장거리를 쓴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타야지 성적이 좀 날까요? 다부지게. 6등급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올라왔을 때 그 영상도 혹시 보셨어요? 그렇게 막 외곽 후미권에 전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네, 선 추입 뭐 이런 식으로 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, 그때도 아마 거의 3코너 진입부터 계속 결승 끝까지 몰았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출발이 부쩍 더 느려진 것 같거든요. 태훈 선배가 후미 전개를 하면서 3등을 한번 왔던 적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경주를 계속 후미 전개를 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발조가 좀 느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연습할 때는 막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고 반응도 나가는 반응도 괜찮았습니다. 경주 흐름은 좀 느릴 것 같거든요. 그래도 중후미권에서 아마 전개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교사님과 상의는 해봐야겠지만 아마 중위권, 중후미권 비슷하게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. 후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전개를 할 것 같습니다. 전에 깜짝 이변을 일으킨 말들도 있고 뭐 외곽에 이제 라온 프로센스라는 말이 있긴 한데 1700 레이스는 대체적으로 조금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기존에 전개했던 것처럼 3코너부터
열심히 몰아서 올라가면 성적 잘 날 것 같아요. 태연이 왔네? 꾸준히 해봐야죠. 다치지 마시고. 안 다치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변수가 항상 많은 직업이라 하늘에 맡기겠습니다. 화이팅. 네, 화이팅.